예. 책 잡아볼게요. 36페이지요. 자, 표가 있을 거예요. 표 보시면 표이자 값을 진이 아닌 사표시 단독 허위표시로 고쳐 읽으면 편할 겁니다. 자, 을 밑에 보시면 위에 선이 또한 무가실일 때 박스가 쭉 가 있죠. 선이 악이 다 부호받아 안 받아요? 표 다 부호받죠. 그게 뭐죠? 방패. 앞사람 뭐하면 부호받으면 뒷사람이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방패. 그래서 107, 108조 가지고 방패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뭐예요? 앞사람이 뭐하면 보호를 받으면, 보호받으면 뒷사람 B가 서로 비록 뭘 할지라도 그 계속 묻어가자는 얘기예요. 네?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107조에도 방패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밑에 악이 또는 유가실이면 무효죠? 네? 그러면 건너간 제3자는 누구만 박스가 돼 있어? 선의만 유효가 되지 악의는 무효가 되죠? 이런 걸 무슨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군 보호받고 누군 보호받지면 상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의만 있으면 되지, 그죠? 그럼 이 선의는 추정 되고, 일단 유리하게 해석해요. 그냥 선의만 있으면 되지 뭐 과실이 있거나 말거나 뭐야 관계 있느냐 말이죠. 또 선의의 병이 보호받으면 건너간 정이 뭐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다시 또 방패와 연결할 수 있죠. 또 바깥에서 갑은 병한테 와서 무효 주장할 수 없지만 병은 알았다 인정해 줄게 무효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요건 의사표시 존재, 2번 의사표시 불일치, 3번 표의자 인식 있죠? 요건에 2번, 3번 있죠? 그걸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시요? 허위 표시가 뭐라고 했어요?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예요? 알고 하는 거. 그죠? 자, 효과 보세요. 원칙 유효. 그죠? 선의 또한 무가실. 예외 무효. 악의 또는 유가실.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을은 선의 또한 무가실이 추정된다는 말로 해도 관계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우측 가세요. 제 3자 보호가 있어요. 진현세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이 무효로 누구한테? 선 2,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해석한 거 똑같아. 어디랑? 108조 2항하고 똑같죠. 자, 이제 기타 봅시다. 자, 1번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의사표시 되므로 공법상 의사표시에는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적용이 없다. 그럼 물어봅시다. 민법이 공법이에요? 사법이야? 그러니까 민법은 공법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법에 적용하는 거니까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내는 것은 사법상 법률 행위가 되겠지만 공무원이 사표내는 것은 공법 행위일 것이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표낸 것은 오른쪽에다가 사법 행위고 오른쪽에 비인의 사법 행위고 공무원이 사표내는 것은 무슨 행위다? 공법 행위이다. 그런 얘기야. 자, 소송 행위도 공법 행위죠. 그러니까 공법행위는 민법하고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진이란 말 있죠. 자, 진의가 거기 보시면은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돼 있죠. 깜빡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측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자, 진짜, 의도, X, 표의자, 생각, 동그라미. 진짜, 의도, X구요. 뭐라고요? 표의자, 생각, 동그라미. 그냥 네 생각일 뿐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표시를 했으니까 네 마음속에 진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너희의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 아닙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이제 대리권 남용이란 말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 엄청 기계적어 놨다. 그죠? 우측에 정리할게요. 대리권 남용. 자, 형식, 현명. 형식, 오른쪽. 오른쪽이 어디야? 형식, 현명. 밑에다가 실질, 자신. 딱 네 글, 여덟 글자로 주었습니다. 형식은 뭐라고요? 현명. 실질은 뭐라고? 자신. 자기 자신을 알라, 자신. 자, 무슨 얘기냐면요. 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우리 병하고 현명했어. 갑의 대리인을 하고 계약했어. 그러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병이 을한테 잔금, 중도금 주면 누가 받은 거나 똑같다. 갑이 받은 거 똑같다는 그런 얘기야. 아, 근데 이러면 우리 중도금, 잔금 받아서 누구한테 건네줘야 돼? 본인한테, 갑한테 건네주는데 또 먹튀하는 경우 있어. 그게 대리권 남용이야. 그럼 형식은 뭐였다고요? 현명이 뭐죠? 갑의 대리인을 쓰든지 말하든지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현식 혁명했으니까 남용을 하거나 말거나 일단 형식 현명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뭐하다? 유효하다. 그 대리 행위는 뭐하다? 유효한 거야. 그런데 그 실질을 갖다가 실질 자신 이익 도모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형식 현명했으므로 원칙은 뭐하다? 유효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때는 그 실질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자, 이제 4번 해석해 봅시다. 4번이 뭐죠? 자, 지금 하는 것들은 이제 조문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공부하실 때 일단 힘들면 조문에 관한 것만 먼저 제대로들 기억해. 조문 아닌 것들 해석하는 것들은요 나중 문제예요. 그러면 양이 좀 줄어들게요. 자, 지금은 조문 얘기는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를,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란 말이 있고요. 또 상대방 뭐예요? 없는 의사표시란 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상대방 있다 없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독 행위도 두 가지가 있지. 뭐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자, 원래는 제가 맨날 이렇게 표현했지. 하나 둘 셋 했죠. 이제 단독 행위 두 가지야.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표시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뭐라고요? 상대방이 있거나 없거나 계약 합동 행위죠. 네 개지 지금. 그러면 상대방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갖다 얹혀놔야 되겠네. 있다 그랬으니까. 어? 상대방 있는 단독 여기겠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이쪽이겠네. 그죠? 자, 그러면 계약은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하나 남은 거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게 합시다.
합동행위도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없을까? 이 말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상대방이 없을까? 자, 이제 재단 가지고 해볼게요. 법인 가지고 할게요.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 태아가 이 세상에 뭐하면 출생하면 뭐라 한다? 인. 자연인이라 한다. 자연인은 개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죠? 근데 개인 아니고 단체가 무슨 등기하면 설립 등기하면 뭐라 한다? 법인이라 한다. 됐습니까? 법인은 두 가지예요. 뭐? 재단 법인하고 사단 법인 이렇게 나오죠. 이 법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단 법인과 무슨 법인? 자, 갑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무슨 재단? 그러면 부동산을 출연을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출연 뜻이 뭐죠? 좋습니다. 소유권 포기했습니다. 출연, 비출연? 네? 비출연입니다. 내 것만 많이 쓰지. 상대방 플러스가 안 됩니다. 소유권 양도는? 내 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니까 뭐다? 출연. 자, 출연을 해서 이 사람의 뜻을 갖다가 룰에다가 만들어야 되겠죠. 룰. 룰. 룰을 뭐라 하냐면 정관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정관에다가 이 사람 뜻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 부동산 출연해가지고 이 부동산 장학금 줄 때는 어느 지역에 어디 누구 주라. 제안을 가야 되겠죠?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설립 등기하면 드디어 뭐가 탄생한다? 무슨 법인? 재단 법인이 탄생한다 그 얘기야. 네? 자, 이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부동산은 어딨죠? 응? 저 부동산은 자 부동산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요? 자, 재단 법인은 언제 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물어봤어요. 응? 자, 첫 번째 재단 법인 설립과 동시에 뭐 동시에요? 재단 법인 설립 등기와 동시에 예? 자동으로 취득한다. 아니다. 법인 앞으로 등기해야지 취득한다. 응? 뭐라고요? 아, 뭐, 있잖아. 뭐, 알고 대답해, 모르고 대답해. 이거,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소중한지를 몰라. 사막에 맨날 먹는 물도 사막에서는 이만큼 물도 뭐야 엄청나게 뭐예요 여러분 극한체험 보시면 나오잖아. 제일 중요한 게 생존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물이야. 맨날 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 우리는. 근데 진짜 먹고 싶을 때 뭐 먹어봐가서 사막에서 만나야 돼 이게. 모를 때 뭐라고요? 이 중요한 말들을 왜 기억을 못해? 네? 모를 때 뭐예요? 자동이야.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뭐예요?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뭐 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자동 취득해. 네? 근데 이제 바깥에 제3자한테 뭐하고 해서는 대항하고 계시면 뭐 해야 된다? 등기에 내가 아까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못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뭐야 이 재단법인 할 때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지금 안 하셔도 나중에 이렇게 문제 풀이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교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것들까지는 막 머리
들어온다니까. 자꾸 잡으려고 하면 안 들어와. 대내적으로 언제 다고요? 자동 가는데 이제 제 3자한테 뭐 하고 있어서는 등기 해야 된다고 돼 있어. 자, 잊어먹으시고. 자, 설립 등기 했어.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장학금을 준단 말이야. 너 일로 와라. 장학금 줄게.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장학금 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나중에 돈 많이 버셔가지고 재단법인 좀 만들어봐. 전국에 학생 모집해가지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가 없으면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뭐야.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ABC가 만들 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뭐다? 상대방 없는. 그러니까 요거 보고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서 뭐라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다? 혼자 만들었는데 특정인에게 만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사람 모인 단체가 무슨 단체가? 사단법이냐. 그러면 사람 모인 단체가 정관 작성하려면 혼자 못 만들 거 아니야. 여러 사람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뭐예요? 특정인에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동행위도 뭐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아셨어요? 그럼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없는 의사표시에 아주 결정적인 조문이 뭘까요? 구별을 할 때는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조문을 하나 갖다 대세요. 가장 아주 극심하게 차이가 있는 것,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어. 자, 골라봐. 이분 남대문 시장도 아니고. 107, 108, 109, 110조. 하나 골라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이 없는 아주 극렬하게 차이가 있는 거. 어디? 110조는 말씀대로 쓴 적이 없어, 지금. 한 건 지금 107조하고 108조 두 개 했는데, 뭘 지금 어디 110조를 대고 있어? 몇 조? 둘 중 하나 골라요. 107, 108 둘 중 하나야. 골라봐. 108조지. 통정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가장 차이가 있잖아. 지금 하는 건 조문 있는 얘기 아니고요. 해석해 드리는 거야. 예? 실제에서는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단 논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논리를 위해서. 상대방 있다 없다 할 때 108조는 통정 아니야. 통정. 통정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108조를 적용하는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없으니까 짤 수가 없잖아. 108조 적용이 있다 없다? 108조 적용. 상대방 없는 경우는 없다 해야 되겠지. 그럼 상대방 없는 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예요? 합동행위는 몇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08조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는? 계약은 108조 적용해도 될 것이다. 그럼 108조 먼저 가볼까요? 108조 가보세요. 40페이지 맨 밑에 6 적용 범위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뭐가 된다? 적용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을 묶으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여기는 다른 말로
상대방 이 눈에서 표시 뭔다 적용된다. 자, 그 밑에 거 보세요. 108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 없다 그랬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묶으시고 밑에다가 두 가지 써야 되겠네. 뭐하고 뭐 이거 자 이건 조문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 막 이런 것까지 막 머리 아프면 에이 몰라 그냥 이렇게 더도 상관없어. 근데 쉬운 것만 해서 안 되고 자꾸 논리 싸움이니까 해보란 얘기야. 의사 표시는 뭐가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아 상대방이 있다 없다로 또 나눠 볼 수도 있구나.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 뭐고요? 있는 단독 계약은 뭐예요? 계약.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해 뭐예요? 합동행위는 적용이 없다 하면 되잖아요. 통정할 상대방 뭐다?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107조로 가서 대입해야 되겠네. 아까 지금 38페이지 가보세요. 38페이지 4번 있죠? 4번 상대방 없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항상 뭐하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프린트물을 가셔서 107조를 1항을 가만히 보세요. 자, 107조 1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첫 네 글자가 뭐야? 아니 107조 1항의 첫 번째 시작되는 네 글자가 거기 스톱하란 말이야. 의사표시는 방금 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응? 의사표시는 두 가지 있다고 가정하면 펜 놓으시고 뭘 자꾸 뭘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펜 놔. 펜 놔. 좋은 말 할 때 놔, 빨리. 들어, 그냥. 보세요. 그 의사표시를 갖다가 두 가지로 해석해보자는 얘기예요. 두 가지니까. 그럼 의사표시에서 이거 갖다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두 가지니까. 뭐요? 상대방 뭐요? 있는 의사표시 있잖아요. 요게 107조 1항을 들어갔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 107조 1항 입장했어. 그럼 의사표시 대신 이거를 고친 거지. 에? 그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읽는 거예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럼 뭐죠? 원칙 뭐예요? 원칙 유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지금 있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진이 아니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원칙은 뭐고? 유효고 예외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 그것도 얘기한 것 뿐이야 지금. 그러면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무슨 표시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107조 1항을 들어가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 대신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붙여 읽을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표의자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표의자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뭐 한 거야? 유효하죠? 근데 상대방의 뒤에 있어야지 알았다 알 수 있었을 무효가 되잖아. 예외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있어서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었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첫 번째 문장 끝.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그냥 계속 유효니까 뭐야 이거 뭐 그냥 뭐야 언제나 뭐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란 말이야. 다시 그럼 거기 문장 4번을 보란 말이야. 38페이지 4번. 상대방 없는 진이 아닌 사 표시는 뭐하다? 왜? 첫 번째 문장에 머물 뿐이라고. 두 번째 문장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야? 첫 번째 문장만 있는 거니까 뭐야? 언제나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누구는 적용해도, 상대방 있는 건 적용해도, 상대방 없는 건 적용할 수 없어. 근데 107조는 상대방 있든 없든 다 적용이 돼. 단 상대방 있는 경우는 원칙 예외를 넘나들 수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경우는 원칙만 들어가지 예외는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의사표시도 다시 두 가지가 있구나. 뭐 아닌 거, 뭐 아닌 거? 있는 것과 없는 것.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 무슨 주의야? 아니 무슨 주의냐고. 무슨 주의? 도달주의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필요가 없다 하면 돼요. 우리 상대방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얘기한 거예요. 다음 107조 적용 제한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점 있죠. 혼인 입양 같은 무슨 법상,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뭐가 없다. 그러면 민법이 어떻게 돼요? 민법이 총 몇 편? 1편 뭐죠? 2편. 그러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됐겠죠? 이게 뭐고요? 1편, 2편. 자, 2편, 3편은 뭐라고 그래요? 응? 재산법이라 하지요. 4편, 5편은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신분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법? 그래서 이 어감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야. 신분이라는 것은 뭔가 뭐예요? 주인 있고 뭐야? 종이 있던 계급적 냄새가 나서 좀 부드럽게 표현한 말은 뭐다? 가족부에 한 거예요. 1편은 그대로 뭐예요? 총칙이죠. 자, 그러면 재산법상 법률 행위란 말도 있고요. 네? 무슨 법상 법률 행위도 있을 것이다? 신분법상 법률 행위도 있겠다. 네 글자 줄여볼까요? 재산법 법률 행위는 뭐라 하고요? 재산 행위라고. 신분법상 법률 행위는? 자, 신분의 가장 대표가 뭐예요? 혼인이란 말. 혼인, 혼인, 혼인. 알았어요? 그래서 총칙은 주로 재산행위 총칙이지 여기 총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칙의 의사표시는, 에? 의사표시는 어디의 의사표시야? 에? 재산법의 의사표시지. 무슨 법? 가족법의 의사표시가 아니란 말이야. 혼인할 때는 표의제 뭐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의사가 중요한 거야. 근데 재산거래는 의사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야? 표시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분행위 적용하지 않아요. 대리도 뭐의 대리야? 재산법의 대리지 무슨 법의 대리 아니다. 가족법의 대리 아니에요. 자, 조건도 어디다 조건 붙이는 거야? 재산법에다 조건 붙이는 거지 어디다가? 가족법에다가 조건 붙이는 거 아니라고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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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있잖아, 날짜. 재산법에다 날짜 붙이는 거지 어디다가? 가족법에다가 기한 붙이는 거 아니라고요. 그 총칙은 어디 총칙이야 주로? 어디 총칙이 아니고?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총칙은 뭐다? 재산법 이야기라고. 접었잖아. 어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언제나 말 안 쓰지. 어쩌다 가끔 가족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건 나중 문제라고. 나중 문제. 일단 뭐의 총칙? 재산법의 총칙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주식 인수 청약도 적용이 없다. 이건 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진이 아닌 주식 인수 청약 사이드입니다. 민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법률행위 방금 전에 적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밑에 통정을 표시하고 했었고요. 자, 우측 보세요. 요건 보세요. 의사표시가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2번, 3번 묶으면 그게 허위표시죠. 네 번째 거 별표 둘이 뭐 했다? 짰다는 얘기네. 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단독 허위표시 요건에다가 짰다라는 거 하나 딱 얹혀놓으면 된단 말이야.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뭘 하나 해놓고 옆에다 숟가락 하나 딱 얹혀놓으란 말이야. 단독 허위표시 요건에 둘이 뭐 했다고? 짰다는 거 갖다 붙여놓으면 게 통정 허위표시 요건인다. 그런 뜻이야. 자, 효과 보세요. 허위표시 값을 당사자간 효과 기억 뭐다? 무효. 당사끼는 언제나 뭐다? 무효.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이행한 후라면 법률상 원인 없는 무슨 이득?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니은 불법 원인 급여인지 여부? 불법 아니죠. 그럼 우측에다 적읍시다. 불법이다. 밑에다가 불법 아니다. 밑에다가 기준. 불법이다. 밑에다가 불법 아니다. 기준. 기준. 밑에다가 103, 104조.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적은 것들 있잖아. 어? 그런 것들 나중에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부담 없이 이렇게 탁탁탁탁 자꾸 연습, 이 보시란 얘기야. 자, 적어드렸고요. 그러니까 103, 104조는 뭐고 불법이고 나머지 건 뭐가 아니다? 불법 아니죠? 그거 잠시 갔다 다시 봅시다. 페이지 28페이지 가시면 거기 박스에 주문이 있을 거예요. 741조가 있고 몇 조? 얼마나 이쁘게 적어놨어. 어? 그거 적어놨잖아. 그 741조는 뭐다? 불법 아니고 746조는 뭐다? 불법이니까 103, 104조일 때 불법이다로 하시고요. 그죠? 타당성이 아니면 무엇이 아니다? 불법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시 원위치 할게요. 자, 39페이지에 이제 디귿 설명할게요. 채권자 무슨 권? 취소권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이제 아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 아까 제가 A가 있었죠?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 이 재산을 모아야 되는데, 아니 강제집행 들어가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다? 빼돌린 거 이렇게 얼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A가 이런 거, A가 이제 포크를 들고 뭐 들고? 얘가 돈 안 갚으니까 포크 들어가지고 요 부동산을 모여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경매해서, 에? 자신의 채권을 뭐 하려 했는데 포크 들고 잠시 이렇게 했다가 어보니까 뭐야? 일 없었단 말이야. 일로 굴러갔단 말이야. 응? 냄새가 난단 말이야. 둘이 뭐 했다? 짰다는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에 이 사람이 뭐야? 이거 채권자란 말이야. 에? 채권자가, 에? 취소권을 법원에 제기하는 거예요. 이걸 재산을 다시 모아달라고 원위치 시켜달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무효인자한테만 이 포크를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에? 만약에 을이 또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 없어? 병이 만약에 뭐라면 이 포크를 찍어댈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채권자가 뭐예요? 법원에 소재기하는 거 있죠? 채권자 무슨 권? 취소권을 을한테는 행사할 수 있어. 그 얘기한 게 디귿이야. 채권자 취소권. 허위표시한 가장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는 사형의 요건을 갖추면 허위표시한 채무자의 누구는 제3채권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취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제기했어야 돼요. 자, 그런 얘기가 언급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39페이지에 중요 표시되어 있죠. 이건 이제
칼레트에 들어갔다 그냥 묶어놓은 거, 묶어놓은 건데 허위표시한 취득자가 뭐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제인 다음에 가장행위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주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믿고 뭐한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뭐다?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적어놓으세요. 파산, 파산 밑에다가 가, 가보할 때 가, 가, 가만 쓰세요. 가 밑에다가 보, 가보할 때 보. 파산했습니다. 채무자가 뭐 했다? 파산했으면 집안에 가보를 숨겨라 뭐 그런 얘기야. 그게 제 3자에 해당하는 팔레트도 얘기한 거예요. 파산 관제인 가압류 채권자 그다음 뭐예요? 보증인은 제 3자에 해당한다는 팔레트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에 넘기셔 가지고요. 40페이지에 자, 은닉행위란 말 있어요. 뭐 있다? 첫 번째 딱 나와 있어요. 증여 의사를 숨기고 매매를 가장. 이때 증여가 숨겨진 은닉행위고 매매가 뭐다? 가장 매매다. 자, 왜 증여를 숨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도 등기부에다가 증여라고 딱 적는 순간 뭐야? 바로 뭐 세금 나오지. 그러니까 뭐 안 내려고 거짓 한 거겠지. 어, 그때는 이렇게 써놓을까요? 갑하고 을하고 했을 때 위에다가는 증여 써놓고 밑에다가는 매매 적으면 돼. 갑하고 을하고 증여인데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등기했다는 얘기죠. 자, 증여는 유효 무효? 응? 써보는 거예요. 증여는 뭐다? 유효. 매매는? 아니, 가장 매매니까 무효지. 무효. 위에 건 뭐고요? 은닉행위라 하고 밑에는 가장행위. 가장행위. 자, 그러면 이제 묻는 거야. 이 등기는 유효라고 해야 돼? 이거 무효라고 해야 돼? 응? 네, 잘 선택하셨어요. 유효. 잘 선택했다고. 유효. 어디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걸 등기법 가면 아니 물권법 가면 이렇게 나오죠.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어차피 무슨 의사는 있었어? 그럼 이제 물어볼게. 여러분들 이제 그 묻는 거야. 이 뒤에 건너간 병이 아기야.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샀어. 뭐 받아요? 못 받아요? 어째서? 에? 네, 방패 맞아요. 맞다고. 아니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제 슬슬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제 문제하고 뭐야 연결돼 가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들 있잖아요. 막 암기에서 다 맞히는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아무 도움이 없고 막 토시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있지. 그거 틀린 거는 그냥 신경 쓸 거예요. 토시 자꾸 집중하면요 나중에 정신 분열이 생겨가지고 문제 못 풀어. 큰 놈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지금도 뭐에 방패를 하고 있는 거야. 방패. 그러니까 기출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뭐 했다고? 딱 기출문제 포인트가 있는 거야. 민법은 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닉행위 기억하세요. 증여 의사를 숨기고 뭐다? 매매를 가장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시 통정 여부가 있어요. 대출했을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지. 자, 대출은 간단히 처리하면 돼. 양해랑만 찾으면 돼. 뭐다? 그래서 대출 나왔을 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양해란 단어가 나왔으면 뭐고?
자, 대출이 나왔다. 양해란 단어가 나왔다. 양해란 말이 없거나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양해일 때는 뭐다 없으면 유효. 양해란 단어가 있으면 외무요, 통정이니까. 그러면 유일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사인 한자 있지? 썼잖아, 이렇게. 뭐야 돼요? 책임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양해니까 사인 한자, 대출 계약서는 의미가 있어 없어? 사인 한자는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건 좀 보충해 드린 거고, 키워드는 뭐다? 대출 양해해서 양해가 없으면 뭐고, 유효. 양해가 있으면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볼 테니까 절대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이 와서 꼬드기더라도 뭐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갑이라는 이 학교 법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대출을 받아야 돼, 을 은행에서. 근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학교법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하죠. 누구를 동원하겠어요? 교직원들을, 직원들을 뭐 하겠어요? 이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이 한두 명이야? 그럼 뭡니까? 또 누가 나서겠지. 학교를 살립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다 뭐 받아서? 응? 이거 대출 받는단 말이야, 뭐다 이렇게. 전부 다 뭐 받은 거야? 대출 받잖아, 이렇게. 이 대출 받잖아. 대출 받았죠? 그 돈이 다 입금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다 입금되면 어디로 입금돼? 학교로 입금돼? 개인으로 입금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야? 학교 전부다 뭐야? 다 올라간단 말이야. 그죠? 저번에 보니까 지금 뭐 어느 종교단체 이런 게 많아. 아, 종교단체에서 뭐라 그래요?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 뭐해서 대출 받아 그 돈을 전부 다 어디로? 교주는 아니고 이제 그 단체로 집어넣겠지. 그죠?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 프로그램 되면요 못 벗어나. 딱 한번 좋은 게 프로그램 되면은 못 벗어나. 저 보세요, 저기 저 막 자살 폭탄하는 사람도 있잖아. 왜? 종교 아니, 그게 죽는 게 아니고 순교야, 순교. 뭐라고요? 아, 사람이 여러분들 즐겁게 사는 사람하고 무서워하는 다르잖아. 폭탄하고 막 하는 게 뭐야? 그게 뭐 하겠다는 거야? 순교하는 의미가 와서 하는 거지. 그냥 한잔 말이야. 여러분 자살 이렇게 해놓고 하라고 가게 하겠어요? 미쳐서 왜 해, 그걸? 좋은 게 무섭단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돈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학교는 제재 때 이제 내줄까, 안 내줄까 대신? 몇 번은 내주겠지, 몇 번은. 그래서 갑자기 이게 끊겼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난리가 나지. 어디서? 은행에서. 그러면 돈이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뭐야?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각자 물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ABCD들이 반발하는 거야. 나는 돈을 한 푼도 뭐야? 내가 쓴 적도 없고 그냥 이름만 번 건데 빌려줬는데 이렇게 주장할 거야. 너희들 은행
예? 우리가 뭐 아님을 진이 아님을 너희들 뭐야 알았고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너 담당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담당자 일로 오라고 다 할 거 아니야. 그 담당자는 이미 뭐야 이거 없어. 책임을 물어가지고 뭐야 잘라버렸어. 그러면 은행이 대출해 준 거야 직원이 대출해 주는 거야. 그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전부 다 뭐야 다 알았거나 뭐야 알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107.5다 이쪽에서는 107.5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자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107점 무효다 아니다 책임져라. 네? 확실해요? 뭘 근거로? 이제 정신 나왔네. 기출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아주 그렇다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안 나오면 뭐 사인한 자가 책임지는 거야.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국가는 이렇게 자꾸 없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걸 만약에 안 된다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라고 해주면은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면 전부 다 누구 책임이야? 개인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한 거야? 힘든 거. 억울한 사람 너무 많잖아. 이걸 만약 국가에서 야 이거 알았다 했으면 뭐하다 이건 누가 책임진다 이래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뭐야 편하잖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출난 뭐가 없으면 사인한 자가 뭐 할 것 책임입니다. 대출 정리하자 그런 얘기야. 아셨습니까? 그럼 대출난 뭐다 키워드가 양해 가지고 노는 거야. 불법일 때는 103 104죠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문제 풀어 가는 겁니다. 자 적용 범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범위요? 아까 했었어요.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하고 무슨 표시 통정 허위표시 일단 거기에 집중하셔가지고 잘 해놓으세요. 네? 그래서 허위표시의 단독과 뭐요? 통정을 얘기한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자 보지 마시고 이제 프린트물 가서 잠깐 볼게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밑에 의의가 단독 허위표시죠. 통정 허위표시는 우측 보니까 뭐라고? 단독 허위표시는 뭐고? 짜고. 자, 요건 보니까 1, 2, 3, 4. 1, 2, 3, 4 똑같죠. 자, 그러면 거기 2번, 3번은 똑같아, 안 똑같아? 왼쪽, 오른쪽?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해봐. 2번, 3번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전체를 빡세 해봐. 2번, 3번. 그러면 왼쪽에다가 여백 있죠? 네 글자 쓰면 돼. 뭐라고?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모셔야지 되겠습니까? 무슨 표시요? 근데 통정은 밑에 딱 하나 숟가락에서 얹어놨지? 뭐? 짜. 짰다는 거 있잖아. 통정과 단독의 요건은 짰다는 거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다음, 효과를 보면 당사자끼리 원칙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뭐야 무효가 될 수 있어. 그 이유는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뭐야 혼자 했으니까. 근데 통정은 당사자끼리 무효야. 에?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받을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고 또 채권자가 나타나서 뭐야 포크 들고 날뛸 수 있잖아. 이게 뭐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 제3재산 관계는 왼쪽은 안 적어놨어. 에? 왜? 오른쪽하고 뭐야? 같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무슨 무효? 자,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의 기준은 뭐다? 아니, 이거, 이거. 아, 전부 다 마지막 전부 다 뭐야?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는 이 속에 안에 107, 108, 109 다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당사자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절대적, 목적 관련된 무효는 절대적, 의사표시 관련된 무효 취소는 상대적, 원시적 불능은 무효거든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요? 의사표시 아니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야. 무슨 무효? 왜요? 미성년자 능력은 취소야.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절대, 상대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 선의 있죠? 선의는 추정됩니까? 선의 과실 유무는 물을 필요가 없죠. 대항 불가죠.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 자, 4번이 뭐죠? 이제 잘하시네. 이제 뭐요? 방패. 선의의 병, 악의의 정. 뭐다? 방패. 그래서 107, 108조를 가지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차고 사귀할게요.